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자, 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궁도 올해는 팔이라는 별이 주관하는 데가 가운데 왔지만은 원래 궁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은 안 움직이는 집은 원래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집. 원래 집이 간궁, 건궁, 태궁, 공궁, 이궁, 손궁, 김궁, 중궁. 원래 궁은 그대로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사 간다 생각해. 이사. 올해는 이 집으로 이사. 제 집으로 이사. 그러니까 좋은 저택에 살다가 나쁜 데 가면 어떻다. 또 좋은 데 살다가 더 좋은 데 갔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올해 좋은 궁으로 갔네. 내가 결혼할 때 됐는데 내가 결혼궁에 가서 아, 요새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궁에 나가서 내 별이. 혹시 일가인 사람은 작년 아직까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일이라는 별을 가진 사람은 연애궁에 간 거예요. 여기는 연애, 먹고 놀고 하는 궁이에요. 태궁이니까. 그 궁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 가신 분 계세요? 그 다음에 7을 가지신 분, 예. 이거는 교제, 거래인데 여기서 딱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뭔가 하면은 해죠.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여기 흉이 되는 게 사회흉이죠? 요거만 아시면 돼요. 명리는 별 필요 없어요. 사회흉. 그러면 여기가 파살. 파를 맞았다. 여기 이제 우리 명리에서는 사회흉인데 파를 맞았다. 파. 깨진다. 뭔가, 그래. 이런 게 7은 뭐예요? 고급, 아까 전 7은 동산, 돈도 되고, 연애도 되고, 그런 게 뭔가 파가 됐다. 그리고 이 궁은 원래 결혼하는 궁인데, 사귀는 사람하고, 저 어떤 문제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돈 같은 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잖아요.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도 안 보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도 안 보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원래 이 자리죠, 그죠? 근데 올해 7이라는, 2019년 7이라는 별이 1로 왔어요. 그럼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 1이라는 별이 와있어. 1이라는 별은 어려움, 곤란, 힘든, 그런 이제 비밀스러운 거. 연애를 해도 비밀스러운 연애고, 이제 그걸 같이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일났다. 이제 돈을 너무 썼다, 너무 줬다, 낭비를 했다. 그래서 돈이 좀 막힌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결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야, 파. 안금살. 여기를 갖다 우리 오왕살이에요, 오왕살.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보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가 원래 자리가 그 흰, 손, 여기는 목 자리. 원래 자리가 목. 요거는 지금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너무 하면 머리 아프시니까. 일단 오늘은 내 별자리 알고 내 별자리에 어느 궁에 갔느냐. 그러면은 이제 2019년 했죠. 한번 아까 9, 아까 5가? 5라 그랬죠? 5. 이거는 곤방인데 곤방은 어떤 방이라고 그랬어요? 가정, 일을 열심히 하고 엄마. 아, 2019년인데 이분은 일 열심히 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월까지 넣고 해가 이제 점점 더 몇 가지만 더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쉽다 그래요. 구성학을. 내 별이 어느 자리가 있느냐. 그러고 그 자리가 그 궁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냐. 돈 버는 자리냐. 연애하는 자리냐. 애 낳는 자리냐. 이런 자리 같다? 그러면 아, 임신하겠네? 예를 들어가지고 저 나이가 뭐 30대, 20대 후반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2019년 됐고 자기 별자리 다들 아시니까 2020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2020년에는 7이라는 별이 주관을 합니다. 그럼 7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 그 다음에 경자. 그러면은 여기가 8, 9, 1, 2, 3, 4, 5, 6. 6, 7, 8 가고.
오래 키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뭔가 답답하다, 갇혔다, 돈이 융통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현금을 좀 내가 보완을 많이 한다든지, 함부로 돈 빌리 유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7이 있던 자리가 여기죠. 여기 9 있죠. 돈이 만약에 제거한다 그러면은 9란 오는 때는 문화, 예술,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쓸 수도 있고, 막내딸, 이런 것 때문에 자리, 그건 같이 하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 이 막내딸 자리니까 막내딸 때문에 그런 이유로 돈을 쓸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좀 깝깝하다. 막딸한테 돈을 좀 많이 줬다라든지. 여기서 이제 왕살, 앙금살, 파살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 여기 생각하니까 왕살이죠. 여기가 그러면은 앙금살. 반대. 항상 오해 반대. 이놈이 팍 밀면서 키를 갖다가 밀면서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야, 네가 왕해라면서 키를 밀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앙금살 당합니다. 앙금살. 그 다음에 좌하고 충되는 게 오죠. 이 자리지, 그죠? 여기 파살이 된 파살. 그러면 내 본명성이 9가 되거나 2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안정적인 게 5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좋은 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제가 명리에 또 하나, 삼합, 어제 강의 아시죠? 삼합. 해하고 삼합이 뭐예요? 해, 묘, 미. 그러면 여기가 해져 있죠? 해, 묘, 미. 여기 미 있죠? 그죠? 삼합이 지나가는데 있는 거는 나쁜 일이 있어도 해결이 된다. 삼합선. 그러니까, 이 오가 있는데, 이 오별, 오왕토성 별을 가진 사람은 2019년도에 일은 많아도 다 해결 다 됐다. 해결 다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삼합이 있는 자리. 그러면 여기는 또 뭐예요? 자, 자의 삼합은? 신자진. 예, 이제 다 아시네. 신자진. 그러면은 여기가 신이죠? 미, 신. 유, 술, 해, 자, 휴. 인, 묘. 그러면은, 자, 신자지니까, 신. 자, 신.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도 없고, 앙금살도 없고, 별이 왔죠. 그럼 엄청 6이라는 별 가진 사람은 올해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6이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 있어요. 아, 원래 자리가 여기죠. 여기 8은 그러니까 무슨 변화 변동으로 좋은 일이 육구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회장님 별은 어떤 별이죠? 구. 구 가지신 분들 특징이 있어요. 회장하고 총무하고 그죠? 밖으로 드러나는 거. 화니까. 그렇게 삼합이 있고 삼합선이 있는 자리 여기는 어떤 나쁜 기운이 와도 파나 앙금이나 와도 아주 잘 해결이 다 된다. 어려움이 와도 극복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안 좋은 별이 요 이제 예, 구가 좀 안 좋.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스톱. 아니면은 이거 이제 잃어도 괜찮을 만큼만 손해 봐도 괜찮을 만큼 조금 이게 주식도 됩니다. 그다음에 병, 유는 병 건강도 됩니다. 건강 약간 조심. 건강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앙금하고 파 이런 게 몰려가 있는 경우 막 나옵니다.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뭐 이제 국회의원 자살하고 이런 사람 보니까 한쪽에 안파가 몰려 있는 거예요. 누구 그 올해, 그 자기 쭉 기념관 보시고 싶은 사람 한번, 아, 보실래요? 한번?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데, 일단 한번, 지금 연하고 월만 해가지고 하면은 60까지 일단 나와요. 60살까지. 61살 때부터 이제 120살까지는 1까지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연명성은 이제 우리 뽑는 거 알죠?
그러니까 본명 을명성은 또 보면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드리고, 네, 일명성은 이제 그 구성 만실 어제 나눠드린 거 있죠. 달력. 근데 지금 이제 그 달력은 그 옛날 한국식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와요. 구성 달력이. 뭔가 막 신한국식이 있고, 신한국 일본식이 있고, 그냥 옛날 한국이 두 가지로 나와요.